만드는 90일간의 과정을 담고 있다. 아인과의 날카로운 첫만남. 뭐 아티스트를 그렇게 만나. 뭐 어쩌라고 나한테. 아티스트와의 만남에 지친 아인. 나가! 또래 친구들과는 즐겁게 어울린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잠깐 여기서 철수하시죠. 촬영은 중단되고. 좀 이따 다시 가면 안 돼? 마크 좀 괜찮아지면. 유아인을 다시 보게 만든 순간. 기름 안 낀 자연 그대로에. 그러니까 사실 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일단 뭐 어떻게 대체를 생각한 거지. 비상이 걸렸다. 저희 좀 알아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연휴라 모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 오랜만에 즐거웠던 촬영이 이렇게 되어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새벽 4시가 되었다. 급하게 섭외된 런던의 패션 피플들이 왔다. 죄송해요. 마음에 드는 분 계신데 늦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인. 들으셨어요? 그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네. 그렇게 다시 촬영이 시작됐다. 오늘 오셨나요? 네. 좀 전에. 진짜 좀 전에 오셨어요? 네. 전화해서 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금 빨리 와서 왔는데. 한국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아. 한국말 통하니까 좋죠. 트위터에서 다 물어봤어요. 네, 아, 진짜 알았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 닭발 사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 원래는 어디 분이세요? 아, 캐나다. 그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잠깐 아니, 놀러? 한국에서 살아요. 일 때문에? 농담에서 왔어요. I'm from a farm. My farm. 서울은 정말 시티지. 여기보다 더 시티지. 자기들은 고민이 뭐야? 월세. 월세. 외로운 거? 친구들 없는 거. 뭐가 제일 재밌어요? 남자 시선 신경 안 쓰는 거. 응, 맞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 짓 뭐라고 안 물어보고. 한국에서 되게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도 정말 자유롭잖아. 얼마나 좋을까. 나도 자유분방한 건 너무 좋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되려 안 자유분방하네. 말은 지내면 늘잖아요. 난 한국말을 좀 안 쉽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여기는 어떤 사람도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왜요? 우리 나이인데? 아이 그 하루 있어봐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영국? 아 계속 일을 해서 그래. 근데 그걸 결국 일이라는 생각이 사람을 답답하게 숨 막히게 만드니까. 부러운 것 같아. 왜? 아, 응? 나 지금 내가 우리 나보다 행복해 보여. 어디? I never will. 정말 제대가 제대로 꽂혀 있구나. 맨 정말 이게 1번이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걸 되게 자유롭게 편하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얘기 하는 게 좋았고. 20대 초반 때 내가 제일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그때 내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자유는 항상 갈망하는 거지만 결코 내 일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지. 근데 또한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그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껴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인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던 그날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됐다. 깔맞춤 한 번 봐. 이런 깔맞춤이죠? 이렇게 되는데. 깔맞춤 너무 싫어하셔서 제가 되게 계속 경기 들리고. 그리고 디테일을 굉장히, 디테일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바지가 워낙 많아서 시키니까 이 벨트를 해도 될 것 같아. 모든 걸 다 중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 벨트는. 중화제야, 중화제. 정말 평범하게 보다 양말 하나로 되게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날 맞췄던 옷인데 블랙인 줄 알았더니 블랙이 아닌 거야, 이 체크가. 이럴 때 스타일리스트의 순발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순간이지, 이럴 때가 뭐지. 제가 별로 순발력을 안 보여도 본인이 순발력 있게 고르셨어요. 디테일하시잖아. 아저씨장님. 네? 이분 절대 안 보는 거지. 예쁜 것 같아. 이젠 좀 편해진 탓인지 기분이 좋아 보인다. 브랜드가 후원하는 6명의 아티스트 중 한 명을 만나러 가는 길. 아티스트 많이 만나서 지겹지. 어떤 아티스트가 지루해서 그러기보다도 그 양에 있어서 하루에 몰아서 영화 8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트북에 내가 어떤 작가와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무슨 아트야. 브라시. 아인의 직설적인 말. 가끔은 정말 속이 시원하다. 혹시나 무슨 일이 해야 되지? 아, 예술 같은 힘들어. 너무 많은데. 반갑습니다. 이 와인? 네. 반가워요. 밴드와 관련된 여러 작업을 하는 이기일 작가. 비틀즈 주제로 하시는 거. 우리나라 락밴드 1세대 비틀즈 때문에 I'd like to be 활동하던 시기가 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좀 옷차림으로 약간 프로페셔널한 그런 데가 나는데 우리는 어디서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느낌이. 아비로도 한번 가볼래? 이런 포즈를 취하고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진 한 장씩 찍어도 재밌겠는데. 한 장씩 찍으시죠. 작가의 즉석 제안으로 비틀즈 아트웍에 참여하게 된 아인. 우리니까 별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잘 어울린다. 예정에 없던 일이라 급하게 의상을 준비한 디렉터.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실제 정확하게 재현하는 컨셉이면 문제 없을 텐데 이게 막 재밌게 하자는데 그 진지하신 아인 씨가 그걸 받아들이실지 디테일하시고 진지하신 아인 씨가 패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까다로운 아인이기에 슬그머니 걱정이 된다. 똑같이 재현하는 건 아니니까 싸울 거라 빨리 다 나가주세요. 한번 옷을 빨리 입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걸 입지 말지 뭐. 모두들 아인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얘기해주세요. 이동하시는데 이 지금 뭐 이게 코스튬이 됐든 뭐 재석이 됐든 무중이 됐든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날조돼 있잖아. 전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게 다 어설프고 웃을 뿐이야. 웃기지 않고 재밌지 않고 같아요. 응? 의견 듣고 있잖아. 한 명씩 얘기. 어설프긴 한 것 같아. 쉬면 한국 사람? 냉정한 반응에 무안해진 디렉터. 괜찮지 않겠다. 지금 안 하면 돼. 근데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거는 이걸 해보고 다 이상하면 안 해도 되고. 뭐 하시고자 하셨던 건 아닌 거지. 그게 뭐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원한 거지. 어떤 설정은 아닌 거지. 그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뭐 의상보다는 왜냐면 아저씨는 좀 그래도 우리랑은 다르게 좀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니까 가발 정도 쓰면 괜찮은데 의상은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 맞아, 이게 중요한 거지. 야, 금방 좀 갈아입을게요. 네. 자리를 피하는 디렉터. 저는 이 상황이 싫어요. 솔직히 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우여곡절 끝에 에비로드로 출발했다. 어디가 에비로드예요? 여기 여기. 아, 진짜 별거 없구나. 진짜 별거 없네. 아, 그게 다예요? 아, 저게 그냥 횡단보도구나. 아. CC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곳.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자켓 사진을 똑같이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명소다. 어, 좋아. 어, 좋아. 어우! 존 림보. 존, 존이니까. 진짜. 와우. 존 아니고 N 같은데, N. 맨발 받는 사람이 폴하고. 맨발의 폴 맥카트니를 맡게 될 주인공은? 노란 가발 누가 쓸 거야? 그 가발을 썼어? 가발 쓰는 거 맨발 진짜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닭발을 찾으러 다녔던 조연출. 정말 하고 싶었는지 바로 양말을 벗는다. 아인의 매니저까지 네 명의 멤버 준비 완료. 촬영팀은 멋진 컷을 위해 도로를 뛰어들었다. 여기서부터 맞춰야 돼 우리가. 왜? 어? 왼발 바닥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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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는 차들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았다. 어우, 욕한다 마. 제대로는 못 찍었어요.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나 보다. 멋진 컷을 건지기가 쉽지 않다. 맨발의 조연출 정말 죽겠다. 잘 싫어? 우리 디카는 어딨어? 어? 와. 포즈 잡아.